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페24를 분석하게 될 L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종목 코드는 0200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2일 오후 12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카페24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이 변동이 있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대응이나 저의 생각도 바뀌게 되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페24는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맡고 있고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과 광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KG 이니시스와 LG유 플러스고요. 네이버와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주요 사이트들을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1인 가구가 대중화되면서 언택트 사업과 인터넷 쇼핑이 유행이죠. 유행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트렌드가 자리잡게 되었는데 카페24는 이러한 언택트 국면에 적합한 옥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페24는 이미 99년 설립 이후에 2002년도부터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 스토어를 구축한 다음에 이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연결하면서 시장 선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 1인 창업자부터 중대형 기업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군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초연결의 바탕을 둔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개발 가이드 도구 사례를 제공해서 1인 개발사부터 중견 개발사까지 누구나 전자상거래 생태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개발자 센터를 열어서 쇼핑몰을 위한 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끔 해서 기업형 쇼핑몰 커스텀 서비스를 강화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대만 같은 해외 거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최대 규모의 호스팅 계정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의 모습도 매우 기대가 되는 양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해요.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고 발행 주식수는 940만 주, 유동 주식수는 65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여기 이제 매출 이게 쭉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이시죠? 예.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기 적자를 이제 만들긴 했지만 또 이제 기술력이 입증이 돼서 상장을 하게 된 테슬라 1호 상장주답게 이제 흑자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1분기는 이제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듬해 2분기, 3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네요. 예,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좀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카페24가 뭐 좀 그다음 뭐 이제 상장되기 전에는 이제 저기 적자를 좀 많이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성이 입증이 돼서 특례 상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어떤 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좀 증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또 계속해서 또 흑자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총 두 번의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몸통아래 중간에 이렇게, 위에서 이제 받아주는 듯한 모양새가 보이면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그런 시그널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거든요. 지금도, 좀 이제 상한가 한번 기록하다 쭉 빠지긴 했지만, 이 중간 값을 지지해주면서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려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카페24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의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 이제 녹색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라는 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리딩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중에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저희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07시 31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이제 주의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제시해 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시로 딱 이제 가면은 1월 18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09시 00분 IT센 현재가 5,250원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1차 목표가 뭐 5,400원 뭐 손절가 5,05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 리딩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씩 읽어보시고 이용해 주실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B투자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